인도에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 문제와 관련해서 경기지역 곳곳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수원시도 내년부터 방치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를 견인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명확한 단속 기준이 없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하철 신분당선 광교역 주변. 사람이 걸어다녀야 할 인도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점령당했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은 좁아지기 마련. 한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만 남아있어 유모차 등을 끌고선 아예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한쪽으로 좀 몰아서 세워놓으면 좋은데 그냥 겨우 한 사람 다닐 정도로 유모차는 전혀 못 다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세워놓을 때 좀 정돈을 차대서 세워놓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전동 킥보드 불법 주차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2020년부터 관련 법률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아직도 계류 중이기 때문입니다. 수원시는 내년부터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불법 주차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견인하기로 한 겁니다. 아울러 보행자들이 불법 주차를 현장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업체와 그리고 사용자와 그리고 행정을 연결하는 그 신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부터는 집중적으로 좀 단속을 해서 만약에 불법 주정차가 생길 경우에는 견인 조치할 계획이고요. 수원시는 전동 킥보드를 많이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 내년부터 대학생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이재우입니다.